재범 씨도 그렇게 항상 깨지는 순간 있어요? 아, 나 이럴 땐 진짜 이것만큼 못 참겠더라. 솔직하게. 코파는 건 어때? 반팔 들었는데. 그러니까 내 앞에서 코 파면 좀 그렇죠. 어디 갈 거야? 근데 설마 그러겠어요? 내 친구 중에 거미다리 어때? 거미다리. 아, 코털? 네, 코털이 이렇게 나가지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편한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코딱지 묻어서 하고 이렇게 뭐 닦아주던가 이렇게. 코털 뽑아서. 아니, 아니면 이렇게 넣어주던가 이렇게.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옛날에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넣었다가 네 개가 됐어요. 이렇게 묻혀서 나와. 뭐, 다 없어요. 딸도 나와요. 재범 씨는 마음이 넓어요. 여기 있는 남자들이 까다롭고 재범 씨가 마음이 넓어요. 너무 마음이 넓어요. 일반적인 남자들은 조금 이제 환상이 깨져요, 사실은. 왜냐면 전 되게 많은 여자를 봤어요. 그래서 이제 되게 정말로 제가 마음 주고 싶은 여자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. 오, 그래서 진짜 그 여자가 그렇죠. 생기면 그런 사소한 것들에 사소한 것들은 별로 상관 없어요. 재범 씨는 지금 장벽이 높은 대신 한 번씩 추측하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싫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이건 안 돼. 아니 그만 뭐 되잖아요. 그게 없는 남자 어디 있어요? 아니 뭐 바람 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 있지. 내가 부절되고 그런 건 당연히 싫지. 근데 이제 사랑하면 그런 걸 좀 뭐라 그러지? 그 포기를 해야죠. 어느 정도는. 아니, 뭐 결혼 방청객이야. 뭐야, 뭐 말만 하면 오고 그래. 아니, 짜증나. 하긴 하잖아요.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나. 나도 그래, 나도. 어떻게 해요?